네,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더 이슈 시간입니다. 오늘 가장 뜨거운 소식이 준비돼 있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굉장히 그 민감하고 예민한 네. 이슈가 터졌습니다. 어제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생방송에서 KBS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. 그에 또 KBS 역시 반박 입장을 즉각 내놓았습니다. 요 사안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KBS 법조팀장하고 9월 10일 날 이미 인터뷰를 예. 했어요. 인터뷰 기사는 나오지도 않았고 예. 그리고 그 직후에 검찰이 조사받으러 들어왔는데 KBS하고 인터뷰했어. 털어봐.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실시간이잖아요. 아니 공영방송의 법조팀장이 이 중요한 검찰적 증인을 인터뷰를 하고는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, 저는.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KBS 법조팀이 조국 장관 사건 핵심 증인의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검찰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KBS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. 방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인터뷰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방송됐습니다. KBS는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. 네, 지금 이 이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. 있습니다.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요.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어제 유시민 이사장 주요 내용은요.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이 KBS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다라는 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. 그리고 오후에 검찰에 가봤더니 네. 검찰이 내가 KBS와 인터뷰한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.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. 네, 이에 대해서 KBS의 입장은요. KBS는 김 씨와의 인터뷰를 9월 10일 9시 뉴스에서 두 꼭지로 보도를 했다라는 것도 한 검찰에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교차 검증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죠. 네, 그리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오늘 아침 TBS 뉴스공장을 통해서 또 한번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. KBS는 그 자산관리인 네. 김경록 씨의 인터뷰 취지와는 맞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도로 인정할 수가 없다. 보도 왜곡에 대한 부분을 또 지적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김 씨와 검찰은 피의자와 검찰, 그러니까 대립적 관계인데 검찰에다가 크로스체크를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요,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됩니다. 일부 언론에서 유시민 이사장과 자산관리인 김 씨의 인터뷰 전체 녹취록을 바탕으로 보도가 됐는데요. 조금 전에 이 관련해서 또 네. 유시민 이사장이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. 지금 논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습니다. 계속해서 추가 보도와 입장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또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이슈 더 이슈는 여기까지였습니다.